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제가 이번 3월에 쪼람지님 통판에서 스티커들을 구매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구매했나?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답구까지 해보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 먼저 더물어주신 스티커와 12달 이벤트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 12달 이벤트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12달 동안 마켓에서 다 모으면 마지막에 선물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매번 마켓마다는 다 사지 못해서 요거는 다 모으지 못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렇게 너무 귀여운 덤 스티커들이에요. 3월 신상팩을 구매했어요. 총 10개의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15,000원이었어요. 기다란 CS 스티커 6장, 큼직큼직한 스티커 4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테마는 이런 호텔 테마가 있고요. 요새 소풍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풍과 캠핑 느낌이 나는 CS 스티커가 있었어요. 한 장씩 자세히 볼게요. 청소하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스티커들이에요. 호텔 숙고할 때 정말 귀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같은 디자인의 커다란 스티커들이에요. 이거는 약간 호캉스 느낌이 나는 스티커 같아요. 호텔 안에서 마음껏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는 그런 느낌의 스티커예요. 이것도 같은 모양의 조금 커다란 스티커들.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스티커를 보니까 정말 캠핑 가고 싶어지는 거 있죠? 디테일하게 워터저그나 우드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아마 작가님도 캠핑을 좋아하시나? 하고 생각했어요. 커다란 스티커예요. 요즘 정말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요즘 소풍에 정말 잘 어울리는 스티커들이에요. 이것도 나들이 습구해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은 스티커들. 벚꽃이 피는 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벚꽃 다꾸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스티커들이 한가득 있어요. 이것도 커다란 버전의 스티커들. 그리고 이 스티커들도 추가로 구매했어요. 숲속 피자집 스티커인데요. 이 커다란 스티커들은 3,500원? 요거는 2,000원이에요. 이 커다란 숲속 피자집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어요. 다꾸할 때 이렇게 건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얘는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아예 이렇게 건물이 커다랗게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일반 사이즈 CS 스티커. 간판도 너무 귀엽고, 피자 배달하고 일하는 모습들이 정말 귀여워요. 나머지 스티커들도 하나씩 볼게요. 가격은 모두 2,000원씩이에요. 엘과 숲속 카페랑 숲속 카페 스티커예요. 숲속 카페 스티커는 소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스티커 꾸미기 해줄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숲속 카페랑 엘과 숲속 카페 요두개 스티커를 같이 사용해서 스티커 꾸미기를 하면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테마가 확실한 스티커들이 숙고할 때 정말 좋거든요. 한끼 먹어요와 야식 친구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테마가 딱 정해져 있는 스티커들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다꾸보다는 스티커 꾸미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야식을 시켜서 먹고 야식 파티하는 이런 느낌 스티커들이 습구하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한끼 먹어요 스티커가 정말 눈에 들어오고 귀엽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는 걸 잊어버리고 또 폭식한 날 반성하는 의미로 써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인어공주의 숲속 해변 바닷속. 이것도 세 개가 비슷한 테마인데요. 제가 더위를 정말 많이 타서 요새 좀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벌써 이렇게 시원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어요. 바닷가를 꾸미면서 이렇게 바다 속까지 꾸며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커다란 고래들과 산호초와 물고기들까지 정말 귀여워요. 숲속 해변, 물놀이 하는 친구들과 모래사장에서 노는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인어공주의 바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인어공주님이잖아요. 바다 다꾸나 바다 습구를 하면서 이렇게 인어공주님으로 꾸며줘도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신상을 구매해봤으니까 신상으로 다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정말 너무 다 귀엽고 예뻐가지고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벚꽃이 흩날리는 철이잖아요. 이 벚꽃 가득한 스티커들로 한번 꾸며볼게요. 돌담이 개나리 느낌이 나는 마테를 붙여줄게요. 잔디밭 느낌도 내어주었어요.
개나리 돌담 뒤로 잔디 언덕 느낌도 되어졌어요. 저 멀리 흩날리는 벚꽃길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 돌담 아래서 즐기는 피크닉이에요.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즐겁게 피크닉을 즐기고 있어요. 피크닉 가방과 꽃들도 붙여줄게요. 쪼꼬미들이 자기 몸보다 큰 음식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떨어지는 벚꽃잎들도 여기저기 붙여줄게요. 맑은 하늘을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봄 소풍을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스크롤 해봤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